일단 주방이랑 화장실이 붙어 있다는 거는 저한테는 개념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샤워를 어디서 하십니까? 얘를 이러고 틀고 눈부시니까 뒤로 돌아서 이러고 씻어요. 신용 애쉬. 무기창고라는 단어 이분이 내뱉은 적이 처음이에요.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서울 역촌동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27살 정인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집에 굉장히 신기한, 뭐 뒤에 지금 카메라에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과 직업이랑은 크게 연관은 없는... 맞아요. 사실 직업이랑 연관은 없는데 연관을 조금 짓는다고 하면은 제가 취미가 코스프레라서 가끔 옷을 만들기도 하고 위에도 소품 같은 경우에도 막 이것저것 많고 저런 걸 좀 직구 하실 때 조금 뭔가 맞아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은 처음 입사를 한 건데 중국 사이트 주문하는 법을 배우니까 너무 좋게 쓰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정확히 코스프레라는 게 어떤 겁니까? 보통 코스튬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네. 보통 따라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만화 캐릭터도 많은 편이고 또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웹툰이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100% 실존 인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캐릭터를 하는 맞아요. 느낌인 거군요. 왜냐면 이게 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게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이따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하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역촌동이고 그러면은 왜 이 동네에 터를 잡고 살고 계십니까? 조금 TMI이기는 한데 좋아요. 이러세요. 네, 좋아요. 제가 원래는 불광역 쪽에서 잠깐 친구랑 같이 살게 되면서 신림을 살다가 은평구에서 응암동을 가게 됐어요. 내 친구랑 트러블이 좀 있어가지고 급하게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에 네. 조건을 맞춰주시고 제일 싸서 일로 왔어요. 뭔가 이 근처에서 제일 합리적인 금액으로 들을 수 있는 맞아요 이런 느낌이군요. 어떻습니까? 이 동네에 이제 살아보시니까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좀 아쉽고 사실 동네가 정말 조용해요. 제가 신림에서 살았을 때는 반지하였는데 집 바로 옆쪽에 교회가 있으니까 일요일마다 잠을 자면은 찬양가 부르는 소리가 찬송가 네. 그렇죠 부르시죠 일요일에 네. 그리고 거기는 교통편이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이나 역 같은 경우에도 걸어서 5분 사실 7분이면 가고 편의점은 계단 굴러 내려가면 바로 앞에 있다가 빨래방 같은 경우에도 한 7분이면 다 가요. 아 그러니까 좀 뭔가 걸어서 갈 수 있는 모든 맞아요. 게 다 있는데 조용하다. 네. 그래서 여기는 거기 있는 것 중에 옥탑방. 네. 입니다. 오 그러면은 반지하와 옥탑방을 둘 다 경험하신 맞아요. 거군요. 그러면은 그 궁금합니다. 뭔가 반지하와 옥탑방에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게 좀 있나요? 추운 거 싫고 더운 거 싫으시면 반지하를 가시면 되고요. 너무 좋다. 완벽한 정리일 것 같은데요? 네. 반지하는 들어가실 거면은 3년 이내 집으로 웬만하면 가세요. 그러면은 곰팡이가 거의 안 쓸고 벌레 같은 경우에도 잘 안 나와요. 대신에 네. 집에다가 제습기를 안 놓으시면은 여름에 빨래해서 꿉꿉한 냄새 나고 옥탑 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밖에가 넓다 보니까 개인 짐을 놓을 수 있다. 그리고 네. 천장이 낮아요. 아 그래요? 보통 평균 방들 같은 경우에는 천장 높이가 2300에서 2400 정도 높이가 되잖아요. 네. 여기가 2100에서 한 115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얘 찾을 때도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일반 높이 애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200 이상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진짜 이거 거의 한 달 동안 찾은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층고가 조금 낮은. 네. 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좀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고 계신 거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딱 내 공간의 네. 느낌. 이건 뭡니까? 여기가 원래 집주인분이 쓰시는 서랍인데 아예 쓰라고 조금 비워주셨어요, 공간을. 그래서 여기는 원단을 좀 쌓아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좀? 창고예요. 네. 작은 창고. 좋습니다. 이제 올라가 볼까요? 저의 의상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발이랑 우와. 의상박 있고 얘는 만들었었던 것도 있고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이게 직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데요? 갑자기 문득 궁금해진 게 코스프레에 많이 주는 뭔가 그런 매력? 저도 사실 맨 처음에는 네. 아무리 좋아도 왜 저런 것까지 해? 라는 생각이 사실 진짜로 저도 사실 그게 되게 강했거든요? 되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니까 내가 계속 보던 내가 좋아하는 애를 내가 하면은 내가 걔가 된 것 같은 느낌? 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네. 또 그걸 보고 이쁘다고 해주면은 또 사실 어깨에 뽕 차죠. 아, 와 이게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럼 다 코스프레. 얘네랑 네. 여기도 코스프레예요. 원래 밖에가 오픈 형식으로 된 신발장이었는데 아. 플라스틱 그 단단히 쌓이는 거 있잖아요. 네. 먼지가 너무 쌓이는 거예요, 옥탑이니까. 아, 그래서 이거 쉬운 거예요? 네, 보시면은 와. 신발이 쫙 다 있어요. 와, 이거를 평소에는 안 신으시는? 평소에는 못 신죠. 아,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코스프레 옷 신발까지 하면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합니까? 일단 옷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새 거를 산다는 기준하에 최소 한 35,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0만원 초반대 중반대까지도 가요. 일반 옷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군요. 맞아요. 아... 대신에 만약에 직접 만드는 주문 수제작을 넣을 경우에는 100단위도 훨씬 넘어가요. 오, 그래요? 네. 이게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네. 확연하게 달라지는. 걔네만 또 하는 게 아니라 또 신발 산다 그러면 신발 사지. 만약에 무기 있는 애다 무기 사야 되지. 그럼 무기 사야 되네요. 네. 안에 무기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럼 조금 이따가 보여주시면. 아,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사실 옥탑인데. 네. 사실 제 2의 쓰레기장. 아, 요런 거 이제 놓으시네. 내려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50L 있다 담아놓고 쌓아놓고 있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빈 공간이네요. 맞아요. 근데 친구들이랑 여기다가 바로 캐노피 붙여서 설치한 다음에 불멍하고. 저기 물을 받아놓으신 건 뭡니까? 아, 이거 캐노피 설치했을 때 이제 바람 불면 날아가니까. 아, 그래서. 네. 이에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이군요. 네. 그럼 여기가 집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가 네. 침실 겸 맞아요. 이제. 침실 겸 옷방 같이 있고 네. 여기가 주로 작업하는 거. 그리고 이 문을 열면은 이제 화장실 겸 주방이 있는 네. 이런 곳이라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월세 아니면 전세겠군요? 월세입니다. 일단 보증금이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 300에서 500 정도 될 것 같고요. 정답 300에 30. 300에 30이요? 네. 원래 맨 처음에 집주인분이 올린 게 300에 30이 맞아요. 아! 그런데 네. 저는 보증금을 깎고 월세로 올렸어요. 100에 30이고 되냐고. 바로 그냥 이응 이응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집을 보러 왔는데 제가 이 집에 맨 처음 오자마자 여기서 시소였어요. 네. 제가 집을 이 네. 아는 상관이 없었는데 화장실이랑 주방이랑 붙어 있는 걸 보고 나서 여기서 씻어요? 이게 사실 진짜 첫 질문이었거든요. 그럼 좀 안에 들어가서 좀 왜냐면 저도 살짝 놀랐기 때문에 저는 사실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이 있을 줄 알았어요. 화장실이 어디지 했는데 일단은 여기가 화장실. 맞아요,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아, 근데 처음 오셨을 때 그 질문을 하셨을 만했네요. 맞아요. 거. 일단 주방이랑 화장실이 붙어 있다는 거는 저한테는 개념이 아예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좀 집을 지었었나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빠한테 오빠 화장실이랑 주방이랑 붙어 있어 네. 라고 하니까 원래 옛날 집들은 조금 그렇게 많이 지었다 라고 하시는데 진짜 20, 30년 된 느낌이 아닐 거예요. 이 집 자체가 훨씬 더 오래전에 네. 지은 이제 그런 곳이라서. 그러면은 샤워를 어디서 하십니까? 얘를 이러고 틀고 눈부시니까 뒤로 돌아서 이러고 씻어요. 그러니까 온수로 해도 조금 추운 그런 겁니까? 맞아요. 온수로 해도 한겨울에는 진짜 너무 춥거든요. 와. 바닥이 보일러가 잘 되더라도 네. 바닥만 따뜻하지 위에가 따뜻한 게 아니니까. 와, 그렇군요. 여기도 네. 달아서 위서 이렇게 샤워를 하시는. 맞아요. 요 거의 딱 이 공간에서만 샤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게 달려있는 거구나. 네. 붙여서 다 쓰고 있고 사실 그렇죠? 얘는 네. 평소에는 안 쓰는데 가발 빠는 용도. 생각해보니까 걔도 머리니까 빨아줘야겠네요. 맞아요. 가발 같은 경우에도 세팅이 무너지고 또 사람이 계속 쓰다 보면은 네. 땀이 차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 걔네들도 한 번씩 빨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실제 쓰시는 화장실. 아, 이게 뒤에 또 이런 걸 또 이거 세워갖고 이렇게 쓰고 계시는구나.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화장실. 네. 바로 주방이 있어서. 맞아요. 여기서는 그럼 보통 요리를 해서 드시는 편입니까? 아니요. 웬만해서는 라면도 안 끓여 먹어요. 전에 집에서는 만들어 먹으니까 샀었는데 지금 집에서는 사실 만들기가 조금 그래서 그냥 구색만 갖춰져 있는 주방이다. 그럼 혹시 요 공간에서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 건조기 있으시면은 진짜 생활의 삶이 달라져요. 아, 건조기군요? 네네네네. 만약에 건조기 안 쓰시는 분들 중 특징 중 하나가 네. 옷이 줄어든다잖아요. 오, 맞아요.
옷이 줄어드는 게 걱정되시면은 그냥 한두 치수 크게 사세요. 저랑 똑같은 말이야. 아,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다시 나가볼까요? 여기가 저희가 그랬던 현관문 쪽이라서 이쪽부터 네.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도 자취남 보다가 남자분이 고양이 키우시는 집에서 우산꽂이로 해두신 거 보고 나서 어? 저거 개꿀 이러고 사실 저도 따라했어요. 이거 보통 그 우산꽂이 네, 현관에 맞아요. 네, 맞아요. 현관에 걸어놓는 거 아닙니까? 이게 꿀템이 게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를 아이들 용품으로 팔아요. 근데 이게 2만 원이에요. 똑같은 건데. 근데 사실 쿠팡에서 진짜 얼마 안 하잖아요. 아, 저거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고양이 키우시면 그냥 하세요. 저거를 제 생각에는 우산꽂이로 파시지 말고 고양이 장난감 정리대로 파시면은 그리고 네. 실제로 저런 식의 장난감 정리함이 있거든요. 근데 애완동물이 앞에 붙잖아요. 그러자마자 그냥 2, 3만 원 넘어가요. 그냥. 펫 붙으면 비싸죠. 맞아요. 그냥 기본 넘어가요. 여기는 뭐가 있는 곳입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뒤쪽이 창문이에요. 주방 쪽에. 아,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여기다가 계속 막 박스 막 쌓아놓고 했었는데 통행하기도 불편하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게 이제 그 모니터 뒤쪽에다가 쓰는 셋톱박스 정리대. 아, 오, 네. 본 것 같아요. 네, 네. 얘는 뭡니까? 이게 수건이에요. 이게 보통 네. 수건이랑은 조금 다른 게 보면 약간 맨들맨들한 천 같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쓸 것 같으면 베개피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게 소창 수건이라 그래서 네. 애들 털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덜 붙는 재질에다가 네. 알러지 방지 약간 그런 수건이더라고요. 근데 또 이거를 직접 살라 그러면 거의 한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거든요. 비싸네요. 되게 비싸서 저는 그냥 원단을 사가지고 집에서 제가 박았어요. 아 이게 왜냐면 여기 이게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이따가 조금 이야기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아까 제가 방에도 무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혹시 리그 오브 레전드 하세요? 오 네네 예전에 좀 했습니다. 얘가 연결을 하면은 그 정룡룡 애쉬. 아 제가 여담이지만 이걸 촬영하면서 무기 창고라는 단어 입으로 내뱉은 게 처음이에요. 칼도 있고. 와. 왼쪽은 거의 무게를 놓는 편이고 오른쪽은 이제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작업하다가 만 이 시트도 여기 문짝 시트고 네네. 얘는 바닥 시트. 아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잠시 와주실까요? 이쪽으로 와주시면은 이거를 공중부양 시키신 겁니까? 네 보시면 뭐 어떻게 하신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하신 보시면은 거예요? 사실 저게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요. 네 그거예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네네. 맨 처음 여기였어요. 생각한 건. 아 원래는? 네네. 근데 이 위에가 놀잖아요. 네.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집에 제가 커튼레일이 있었어가지고 네네네. 그냥 갖다 박은 거예요. 아... 얘 무게를 견딜까라고 좀 많이 불안했어요. 네. 지금 한 달 반째 잘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 애가 올라갔다 내려가도 잘 있어요. 되게 튼튼하군요. 생각보다 잘 붙어있어요. 이게 쓰고 계신 냉장고인가요? 냉장고기는 한데 거의 술이랑 뭐 소스 종류밖에 없어요. 전신 거울 같은 경우에도 네.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케이블 타이로 엮어놨거든요. 아 이거를 네. 얘가 하고 나면 사실 떠요. 그 밑에다가 이런 협탁 같은 거 놔가지고 일자로 맞춰주셔야 돼요. 얘가 떼면은 조금씩 앞으로 나오죠.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얘는 바퀴 달아놓고 나서 이제 저기 써야 되면은 얘 당겨서 저기서 쓰고 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 예전에 이런 일을 하셨었나요? 대학교를 실내 인테리어를 전공을 잠깐 했었어요. 왜냐면 이런 거를 생각하기가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거를 사실 미리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죠, 일단 사실은. 그래서 저는 자취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가장 좋은 가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스피드링만 사세요. 혼자 다 할 수 있고 분해도 다 되고 그냥 모든 짐 공간 창조를 하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실제로 다 쓰시는 건가요? 이거는 네. 사실 제일 많이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예요. 인테리어 중에서. 집에다가 재봉틀 놓고 쓰시는 어머님분들도 벽에다가 타공판에서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무게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갖다 박아야 되거든요. 걸어놓는 게 안 돼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다 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오히려 좋아. 맞아요. 여기 몇 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까? 여기가 8평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8평 같진 않고 8평까지는 아니고 8평이래봤자 저기 밖에까지 포함했을 때 겨우일 것 같은데 그쵸, 그 제 생각엔 한 4, 5평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돌면은 여기가 이제 침실과 아까 옷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보통 2층 침대 쓰시면 매트리스가 다들 낮은 거 아시죠? 네네네. 그 이유가 옆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도 가이드가 되게 낮잖아요. 근데 이게 가이드가 낮으니까 저도 자다 불러떨어지면 어떡하지 때문에 이거 네트망 해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케이블 타이에서 놓으니까 여기다가 핸드폰 올려놓고 워치 충전하고. 그리고 하나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2층 침대 쓰시거나 자취생분들 보통 침대에 누웠을 때 불 끄기 정말 싫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얘가 수신기거든요. 이것도 제가 직접 닫대서 닫았던 건데 얘가 스위치예요. 아. 얘가 근데 잘 안 켜져요. 아, 끌 수만. 아, 됐다. 밑에를 볼까요? 혹시 밑에 보기 전에 이거 한 번 더 추천드려도 돼요? 오, 그럼요. 이게 원래는 일반 주방에서 쓰는 받침대거든요. 네. 아. 고양이나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네. 바닥에만 있으면 애들이 먹을 때 안 좋잖아요. 아, 목 디스코니까. 네. 네네. 그래서 보통 띄워주는 게 좋은데 높이가 아. 되게 잘 맞다 보니까 비싼 네. 거 사지 말고 차라리 얘를 사세요. 청소하기도 편해요. 그래서 높이가 앉아봐, 잠깐만. 네. 먹을 때 높이가 딱 맞아요. 그리고 네. 여기도 이게 스피드랙 캥거용이에요, 원래. 보시면 저 케이블 타이로 엮어놨거든요, 침대 프레임에다가. 이 양옆으로 스피드랙을 놔서 옷장으로 썼었는데 낮으니까 자꾸 옷이 털 붙잖아요. 아, 지나가면서. 네. 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달아난 거예요. 보시면 거의 다 떠있잖아요. 근데 밑에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떠있는 거네요. 맞아요. 네. 혹시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만약에 코스프레를 하시게 된다면 네. 옷은 만들어 입는 게 아니라 사서 입으세요. 아, 그리고 집이 저렇게 작은데 고양이를 두 마리나 키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사실 조금 걱정이긴 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집에서 키우면서 저 혼자 키우기로 하고 데리고 왔던 거라 그래서 제가 굶어도 애들한테는 밥은 주려고 계속 노력하고 애들 최대한 좋은 거 해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집이 작다고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충분히 느껴집니다. 네. 고양이 물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촬영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